뭐 때리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때리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냥 이제 아이들을 마음대로 키우는 것도 좀 문제죠. 요즘 부모님들 고민이 많아. 우리 아이가 너무 자기만 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부모가 지나치게 자기만 하는 아이로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공주 왕자로 그냥 공주 키워주는 왕자로. 거죠. 오늘도 이제 아침에 제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이제 유치원 가방을 맸는데 제가 보기에 유치원 가방 굉장히 가볍습니다. 안에 든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아버지가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애는 물론,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렇죠.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들어주고 애는 그냥 아무것도 힘든 일을 하지 않게. 아. 그러다 보면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자기가 힘든 일을 하게 될 때 이거 왜 남들이 안 해주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너무 반성이 되네요. 근데 이거는 부부 간의 대화 내용에서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저도 약간 그거 흉내내려고 강하게 네. 비는 좀 맞아도 돼 그랬다가 와이프한테 공격을 너무 받으니까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나 비 맞아! 막 이러면서 이제. 저희는 1981년도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데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사랑에 맞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네. 아이를 무조건 도와주는 게 그다음에 아이를 너가 최고야라고 말하는 게 아이를 정말 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아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형의 아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감 능력이 취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거냐고 미리 이제 생각하는 마음인데 네. 예를 들어 전쟁 중에 이런 실험을 해보면 총을 쏘라 그러면 사람이 앞에 있고 총을 거의 사람들이 못 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당연하죠. 그 사람이 예. 기분이 어떨까를 미리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아. 사람 뇌에는 그런 거를 관장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아. 그 세포를 우리가 거울 세포라고 하거든요. 거울. 아시죠? 비춰주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이렇게 거니 하고 자기한테 비춰지는 세포가 있어요. 그것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있어서 다른 사람 감정을 읽는데 이런 거울 세포가 좀 뒤늦게 발달하거나 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공감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기 마음대로 하면 걔는 속상할 텐데 생각해야 되는데 미처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는 뭐 유전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후천적인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타고난 어떤 특정 부위가 좀 약하게 타고났는데 그런 것을 또 키워주게 잘하지 못한 미처 경우에 발달도 시켜주지 못한 경우에 이제 그것이 좀 더 이렇게 심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공감 능력. 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기분이 어떤지도 아는데 그 순간 자기 충동을 못 이기고 일단 하고 싶은 걸 먼저 해버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아이들은 뒤늦게 보면 다 알고 후회를 해요. 엄마가 이제 나중에 너 왜 그랬냐 그러면 잘못한 거 다 알아요. 아, 그러면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5살, 6살 나이가 들면 좀 좋아지는 그렇죠. 거죠? 나이가 들면서 네.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좀 또 늦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 충동 조절 능력, 그 브레이크를 거는 능력, 네. 멈춤을 거는 능력이 좀 늦게 발달하는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애들을 괜히 먼저 건드린다든지 자기 멋대로 아 나만 발표해서는 안 되고 딴 애도 발표하는 걸 좋아할 텐데 하지만 그렇죠. 그 순간 자기가 알면 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순간에 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여자들끼리도요. 이제 점심을 같이 먹으면 뭐 중국 요리에서 이제 뭐 이렇게 몇 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꼭 이렇게 다 하나씩 먹고도 한 두세 개 정도 남았을 때 네. 그냥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꼭 먹어야 되는. 그래서 자기만 남들은 하나씩밖에 못 먹었는데 세 개를 굳이 먹는. 이게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흥분해 갖고 먹게 막 먹는 거죠. 근데 전 방금 질문 드리려다가 이제 가만히 있었던 게 둘째가 13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무슨 노래가 나오면 좋아하다가 흥분을 해가지고 벽에다 머리를 붙여요. 그건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몸이 조절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충동 조절은 만 3세, 4세 애들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제 그 정도는 안 되고 갑자기 이게 점점 그게 걱정되셨어요? 나이에 맞게 발달해야 되는데 나이에 맞게 발달을 충분히 못했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라는 건 적어도 만 3세, 만 4세 지나서야 맺잖아요. 그전에 이제 가족 내에서 보호하면서 키우죠. 그러다 이제 가족 밖으로 나가는 때는 그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자기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충분히 안 되면 이 아이가 너무 유아 독존형 아이, 고집 센 아이로 이렇게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네. 양육 환경도 문제가 되지만 뭐 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이 발달이 덜 돼서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거울 세포, 다른 네. 사람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작업 기억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업 기억력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당장 필요한 일을 기억하고 처리하는 뇌의 부분이에요. 네. 말하자면 우리 주부들이 이렇게 조리할 때 조리대와 같은 거예요. 필요한 거 재료 이렇게 놓고 그래서 조리를 하잖아요. 네. 조리대가 좁으면 어떻겠어요? 조리대가 좁으면 삐져나가다 삐져나가고 뒤죽박죽이 되고 좀 엉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각 모든 사람이 그 머릿속에 조리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조리대가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조리대가 작으면 이것저것을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기분은 그렇구나. 어떻겠거니. 예. 나는 지금 하고 싶지만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조리대가 작다 보니까 그 모든 걸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당장 떠오르는 생각대로 행동하기 쉬워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니 보통 내 아이가 좀 이렇게 욕심쟁이거나 아니면 좀 이기적으로 보일 때는 저게 누굴 닮아 저러냐 저 얼굴에 뭐가 붙어있어 저러냐 그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욕심쟁이 이기적인 아이로 보잖아요. 그거는 네. 나쁜 판단이 들어있어요. 이미 가치 판단한 거죠. 아, 욕심쟁이다. 이기적인 아이다. 그런 아이는 좋은 아이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 사회성 부분의 중요한 능력, 감정을 읽는 능력,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이 덜 된 거다. 또 거울세포, 작업기억력이 발달이 덜 된 거다라고 보면 아, 이 아이를 도와줘서 발달시켜서 그 상태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된 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야단을 치게 되잖아요. 네네. 야단을 치니까 애가 더 성격이 더 고집스럽고 공격적으로 되기가 쉬워서 결국 그 아이들이 타고난 기질이 약간 발달이 미진한 아이들이 진짜로 나쁜 아이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좋은 기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달시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